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아, 구무전기 정말 나이스했죠. 아, 진짜 최고였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요날 28일 날 들어갔는데 하루 기다렸거든요. 4% 정도 빠졌어요. 근데 원칙이 그냥 들어왔어요. 원칙이 그냥 그죠. 근데 문제는 아주 상한가가 거래량이 안 터져서 올라갔다. 이 말은 뭐예요? 난리 브루스를 치겠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올라가는 건. 그래갖고 우선 월요일 날이 아이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지만 또 거기까지 가네 안 가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를 무조건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야? 분명히 우리가 지금 거진 이제 30%니까 뭐 갭을 띄워서 20%가 넘어가고 하면 50%가 수익 구간이면 제가 그렇지 항상 50에서 100이면 뭐다? 말벌의 물량을 던지는 구간대다. 그러니까 우리 꿀벌들도 물량을 던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반을 딱 던지는 거야, 반. 응? 그럼 반을 딱한50% 정도 생겨놓고 내일 바로 이 아이가 그냥 요 가격 위에서 딱 시작을 했다. 근데 이 가격까지 갈 수가 없나? 갈 수가 없겠구나. 하여튼간 아니야, 갈 수도 있지. 지금 금액이 얼마야? 아, 갈 수가 없겠다. 자, 보자. 갈 수가 없네요. 그죠? 점상 아니면 안 돼요. 점상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요거를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량이 없이 상한가를 갈 때는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량이 더안 터진다? 그럼 뭐예요? 계속 상한가를 갈수 있어. 그게 상한가의 핵심인데요. 상한가를 갈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없이 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길게 보자면, 여기 이제 박스권이 뒤에 보이죠? 이제 행보 구간이죠, 행보 구간. 이런 이제 행보 구간에 저점을 딱 놔, 여기 저점을요. 이 저점을 딱 놓는 거야. 이 고점에다 놓지 말고, 이 박스권을 보면,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이 저점과 고점을 딱 놓은 박스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고점을 대응하지 말고, 이 저점을 대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이 바로, 그러니까 박스권에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요런 구간에 있을 때 박스권의 저항 때는 이 구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는 캔들이 요 구간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저항대가 아니고, 요, 바닥, 이 상부 말고 하부, 하부 쪽이, 박스권의 하부 쪽이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돌파했다. 그럼 요 꼬리까지도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럼 얼마야, 지금? 지금 1200원이 뭐한 3000원? 그죠? 근데 가야 가는 거예요. 원칙 깨졌는데 또 간다고 또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수익 다 뺏기지 마요. 그렇게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내일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 상한가가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갔다라는 건 앞에 매집봉을 띄워놨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터진 거거든요. 왜? 이 아이가 벌써 물량을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상한가를 급격히 올라가 버렸어요. 즉, 물량을 던지지 못하게끔 급격히 말벌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아니 말벌들이 아니 개미들 단타꾼들 개미들 따라오지 못하게끔 쭉 올려버렸어. 눈 깜짝할 사이에 코딱지 하나 딱 파고 있는 사이에 그냥 상한가가 띵 그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 난리 났어요. 개인적으로 나한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 단톡방에 규정이 있거든요. 자랑하지 마라. 어? 인증하지 마라. 뭐 이런 좀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 규칙이 있거든요. 이 단톡방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규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조직을 관리한다라는 거에 이 규율을 깨고 규칙이 깨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걸다 예언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방의 규칙이 있는데, 단톡방에다 자랑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개인톡에다가 난리를 부리는 거야. 막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또, 아이 속으로 또 재수 없는 소리 한다 그러겠죠 또,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게 기본적으로 늘상 먹는 거야, 늘상. 어? 오늘 또 시간의 상한가 기법으로 가지고 지금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의 가장 이 핵심 포인트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해석법이에요, 해석. 그래서 내가 이 카페에 영상들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종목의 해석을 하거든요. 차트를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할때 나하고 똑같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뭐 차트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리 보는 이유가 있어요. 멀리 보면 이 아이의 현재 위치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 뭐 이렇게 지금 손실 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연구하고 본인들이 매매 기법을 찾고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이 기준이 딱 잡힌 기법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주식이라는 건첫 번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 요런 왼쪽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기다리면 먹을 수가 있죠. 능선을 만들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이거 구간에서 기다렸다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주식이라는 건 떨어졌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잘못, 그냥 뭐, 이때 내가 모르고 실수 샀어. 기다려. 그럼 갈수 있어요. 하지만 원칙과 기법은 이런 구간은 절대 매수해서는 안 돼요. 가면 하네. 가면. 요 고점을 돌파하면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쌍봉을 맞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쌍봉 맞을 때는 꼭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 고점의 거래량과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거래량에 대비 돌파를 할 때는 이 거래량만큼 무조건 터져야 돼요. 그러면 뭐다? 다음날에 한번 수익이 나고 쌍봉 맞고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 아이를 돌파해서 끝났다고 다음날 바로 떨어진다? 희박해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내화라는 종목을 내가 좀 계산을 잘못해갖고 반은 던지고 9일날 20 그러니까 29일날이죠. 어제죠. 어젠가 그젠가 29일날이. 근데 28일날 물량을 반을 던지고 반을 29일날 흐름 보고 싹다 전량 매도해야지 했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29일날까지 장이 움직였다가 시간애가 되고 나서 끝나 6시가 넘어가고 나서 그때 정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계산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오늘 정지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다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고 나서 더갈때 잡든지 빠졌다가 다시 돌파할 때 잡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거 뭐야 우리 어반리튬 어? 이거 보고 내가 어반리튬 내가 어반리튬한테 한번 당했거든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냥.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어반리튬이 지금 이름이, 예전에 어반리튬이 되기 전에, 아, WI였어요. 이 WI여갖고, 예전에 진짜 떼돈 벌고 나서 다시 원칙에 들어가서 그때 마지막에 그냥 또큰 돈을 벌고. 근데 이 조선내화를 딱 내가 먹을 때 어반리튬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한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반 던지고 반을 딱 29일 날 던지려고 했는데 아, 나 29일 날 정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또 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근데 꼭 이런 아이들이 어반리튬하고는 또 엄연히 틀리게 움직인 아이고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지. 이 아이가 내일 상장을 하고 나서 뭐 바로 또 개파락을 할지 아니면 갭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반리튬은 이제 개파락을 해갖고 결국은 일반 개미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또 어반리튬도 크게 먹긴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내화라는 것도 기법과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내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얘는 이때 원칙에 들어왔다 들어가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뭐 지금 뭐 선행매매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뭐 정부에서 일반 뭐그 뭐야 리딩 업체 그리고 또뭐뭐단뭐 주식 관련 단톡방 이런 거뭐뭐뭐 긴급 점검을 하네 뭐 하네 뭐 이런 소리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지금 뭐 사실 근데 저는 근데 알다시피 저는 종목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떼돈 벌어봐야 2, 3천이야. 맨날 내가 떼돈 벌어봐야 200% 뭐400% 먹어봐야 에? 그냥 2, 3천 원 많이 벌때뭐 4천 이렇게 버는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몇십억씩 버는 게 아니야 종목당.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선행매매를 한다 해도 그 사람 내가 뭐내 계좌 조회해봐야 아, 이거 뭐 개미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몇백억, 몇십억 갖고 선행매매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또 모르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계좌가 우선 정지가 돼버릴까 봐. 아, 그래갖고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 마탱이가 갔어요. 조심스러워, 지금. 그래갖고 뭐 단톡방에도 지금 내가 결국은 종목을 막, 이거 들어가자, 저거 들어가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단톡방에도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선 대부분 다 그냥 종가가 끝나고 나면 이 기법은 이 기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 기법은 이 기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6월달에 끝나고 7월부터는 내일 당장 원칙에 들어와서 갈 아이들을 이제 숫영상으로 찍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숫영상을 내일 갈 종목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가고 난 이후에 얘기해 줄 거야. 이 기법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영상을 보고 또 매매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가 숫영상을 올려놓고, 이렇게 이런 기법이 나왔으니까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선행매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에 이제 그렇게 올리는 종목은 없고 다 움직이고 난 후에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혼자서 아무리 주식을 해도 안 되면 저한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만 간단하게 이렇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원래는 그냥 차트만 봐도 수익이 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차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뭐 몇천 종목을 전부 다 분석하라 그러면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석하는 게이 회사의 뭐 악재, 호재, 뭐이 회사의 뭐 실적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차트만 분석을 해도 떨어질진지,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미래가 예측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구간이 있고, 사면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이거는 왜 타점인지, 이거는 왜 타점이 아닌지를 알아야 진짜 회전이 쫙쫙쫙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총알을 한 10개 정도는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두 번, 세번 올라와. 그럼 꼭요 구간에서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이때 딱살때 보면 거래량 이렇게 막 줄어버려.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이때 샀어. 그럼 이제 파동이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이 다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을 맞고 돌파를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첫날에 시가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또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되거든. 그럼 이 구간이 바닥 대비 고점을 보면 다 50%가 넘어와요. 종가 말고 고가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꼭, 첫 번째는 못 사. 왜? 모르니까. 꼭 가고 난 후에 산단 말이에요. 아니면 꼭 가고 난 후에 오른쪽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싸대요. 싸서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그지 되는 거예요. 바닥 대비 100%, 200%가 올라온 애가 밑으로 빠지면 답이 없어. 그런 애들은 들어가서 먹어도 뭐다? 언젠가는 그지가 돼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절대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는 조금 여러분들도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맨날 손실 보는 사람들, 맨날 손절치고, 맨날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방법도 모르고, 맨날 주식 사서 손절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1억을 주고 10억을 준다 해도 그 돈이 뭐 100억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돈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지 이런 얘기는 다 핑계예요. 그런 건다 아무 의미가 없어. 돈이 많고 돈이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법을 알고 있고 어떤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이런 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 돈 많아도 그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다는 건좀 오바고 100억이 없어진다는 거. 1, 2년 안에 그지 돼요. 무조건 깡통 차게 돼 있어. 왜? 그냥 급하기만 하거든. 몰라. 그냥 막 가면 따라가고 막, 또갈것 같으니까 또 들어가고 막. 빠지니까 또 손절하고. 빠지고 나서 조정 받으니까 또 날아가는데 그때 또 따라가고. 그때는 이제 2차 파동이니까 물량 다 던지는 구간인데 또 들어가서 또 물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메일 보내시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부자 되면 돼요. 본인들이 부자가 되면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어요. 주식에서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남들 다 소고기 먹을 때 혼자 뭐 먹는다? 땅바닥에 떨어진 닭꼬치를 주워 먹는다. 그죠? 근데 그것도 다행이야. 땅바닥에 떨어진 닭꼬치라도 주워 먹는 거지가 된게 다행이지. 떨어진 닭꼬치도 없는 곳에 사는 그지들도 많지요. 그럼 어떻게 돼? 본인만 그지 되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그지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예요. 인생을 어차피 한번 태어난 인생이면 남들만큼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해도 땅바닥에 떨어진 걸 먹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이라는 건 이제 중독이라는 게또 있죠. 중독이 되면 자꾸 내가 이제 손실 난 거, 돈을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잊고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도박에 막 중독이 돼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야? 주식? 아, 접을래. 아, 접어요, 맞아. 담배도 끊어. 근데 담배 끊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끊었다 다시 피는 사람도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에이, 그만해야지. 한 1년 있다 돈 모이니까, 아예 다시 해야지. 또 고점 사갖고, 아예 다시 그지 됐네. 또 손절치고 나갔네. 에이, 두번 다시는 주식 안 해. 또 돈이 생겼어. 다시 한 번만 해볼까? 똑같거든.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깡통을 뭐, 한두 번을 찾네, 세 번을 찾네, 뭐, 네 번, 다섯 번을 차고 나야 뭐,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그거는 그렇게 그지가 된 사람이 하는 소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 굳이 내 소중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꼭 그걸 깨달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튼튼하게 보수를 해줬으면 소를 잃어버렸겠어요? 그럼 소를 잃어버린 가격도 돈이 아깝지만 또 그 외양간을 고치는 돈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주식도 다 인생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지금보다 여러분들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만큼 살기도 어려워.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현재 상황이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돈 잘 벌고 수익이 잘 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내 영상을 보지도 않아. 그죠?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꾸 손실이 나니까 보겠지요? 왜? 뭐라도 한번 기대 보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 10년, 20년, 30년에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30년에 가면 지금하고 30년하고 뭐다? 30년 후에는 더 비참하고 정말 서럽다. 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는 진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돼요. 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봐요. 나이 먹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봐. 그럼 미래가 없어. 왜? 이제 저승갈일밖에 안 남았잖아. 뭔 미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서러워. 젊어서도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어. 죽기 전에도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어. 그래서 죽어서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안 먹겠어요? 죽어서도 당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 먹겠지. 자식들한테 물려준 게 없는데 그럼 자식도 거지가 되겠죠. 아, 자식들도 거지인데 제사상 차릴 돈이 어디 있어. 네? 밥풀떼기 하나라도 그냥 딱 제사상에 올려놓고 먹으려면 먹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좀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듣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듣기 불편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변하는 거지, 그런 자극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이번 달 또 6월 달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7월에는 6월보다 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